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MBC 뉴스 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가 경남에만 1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제 시장과 사천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선관위 주관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공약 검증과 신상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리 도룡뇽의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양산 사송 공공주택 사업 현장에서 고리 도룡뇽 알이 무더기로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보전 대책은 허술합니다. 60대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아들은 4억 원의 빚이 있었고 경찰은 최근 부모에게 발생한 강력 사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가 우리 지역 경남에서만 1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된 만큼 선거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12월 공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교육감과 도지사, 시장 등을 뽑을 수 있게 된 고3 학생들. 제가 뽑으면은 그의 영향이 피부로 직접 느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점이 대선 투표랑 지방선거랑 다른 것 같아요. 지역 교육 여건 발전과 그리고 인재 양성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 인재 양성에 좀 힘을 쓰는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4,800여 명의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 절차와 방법이 담겨있는 영상을 만들었고 교육청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다만 이런 선거 교육은 선거나 투표 행위의 기술적인 측면만 설명하는 데 한정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선거 개입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선거 교육을 꺼리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다 고등학교에 개설된 정치와 법은 선택 과목인데다 모든 학교에 개설된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치 동아리 같은 활동이 청소년의 선거 활동에 참여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보다 조금 높은 67.4%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사천시장 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황인성, 박동식, 차상돈 후보는 항공우주산업발전의 추진 주체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산학협력 강화와 기업 유치, 정주여건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책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무소속 차상돈 후보는 사천시에,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는 야당에, 국민의힘 박동식 후보는 정부 여당에 각각 방점을 찍었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기업 유치 전담 부서를 시장 직속에 두고 시장이 직접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특성상 전기전자 업체가 많으므로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 내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청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대행인프라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인사들과 힘을 합쳐서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박 후보는 황 후보의 청와대 경력이 운동권 특채 덕분 아니냐고 공격했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토론에서 황 후보는 박 후보가 인가와 허가의 뜻도 구분 못한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또 황 후보는
박 후보의 도의원 공약인 향촌산단 조성 약속을 8년 동안 이행하지 못했다고 따졌고, 박 후보는 황 후보의 해안도로 관광 트램 설치 계획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후보는 박 후보의 차명회사 보유 여부 의혹을 두고 격돌한 데 이어 황 후보와는 항공기 부품 공장을 고성과 산청에 뺏긴 데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제시장선거 후보자 TV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병광용, 박종우, 김한표 후보는 조선업 인력 수급 대책을 놓고 상대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파고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서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선 병광용 후보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박종우 후보는 크루즈선 입항 등 국제 관광 활성화를, 김한표 후보는 한려수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약속했습니다. 조선업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선 후보마다 상대 후보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국내 조선 인력들을 그제로 모시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커트제를 없애는 게 단기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처방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 어떻게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협력사들의 단가 인상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고, 조선 인력 수급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이탈이 좀 있었지만은 청년들의 조선 현장 유입에 큰 역할을 했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생색내기 한 것은 아닌가. 주도권 토론에서 김한표 후보는 변 후보에 대해 지지부진한 사곡산단 추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들어오면 다시 입장이 바뀝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게 첫 삽을 떠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봤습니다. 병광용 후보는 박종우 후보에 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된 사례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선관위가 뭐 아무런 물증 없이 우리 박종우 후보가 1,300만 원을 뭐 전달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우리 박종우 후보님 혹시 돈 전달하셨습니까? 아, 사실과 틀립니다. 예, 박종우 후보는 병광용 후보의 재임 시절 공약 추진이 미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도대체 2018년도에도 지키지 못한 공약들을 또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올해 또 이렇게 많은 또 공약들을 냈습니다. 80초 남았습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편 무소속 김승철 후보는 방송 연설에서 임기 2년 내에 아파트 가격을 2배 상승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고리 도롱뇽의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양산 서송 공공주택 사업 현장에서 고리 도롱뇽 알이 무더기로 폐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리 도롱뇽은 멸종 위기종인데도 사업 시행사와 당국의 보전 대책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이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산 사송 일대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공사장 인근 저수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고리도롱뇽과 알 덩어리가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최근에 저수시설 한 곳에서 고리도롱뇽 알 덩어리 60개를 발견했는데 모두 폐사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시설 속 고인 탁한 물에서 고리도롱뇽들이 산란하다 보니 제대로 부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체도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알은 이미 다 썩어가지고 다 죽었고, 이거는 뭐 양서로 생지옥입니다. 고리도롱뇽 임시 서식지 안내문이 무색할 만큼 이곳에서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리도롱뇽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저수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저수시설에 먹이가 없다 보니 갓 태어난 고리도롱뇽인 유생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까지 관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1곳의 임시 서식지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에 성체들이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 이제 산란터를 좀 수정을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집 수정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단 폐사 여부를 확인한 뒤 생존 개체를 방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때이른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다만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7도, 진주 16도 안팎을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창원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비가 잠깐 지났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았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6도, 밀양 17도 내외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과 양산이 29도, 창녕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4도, 산청은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합천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더위는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0대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아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실패해 4억 원가량의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의 부모에게 발생한 다른 사건 사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한 상가 계단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대 아들은 어머니를 찾던 중 계단 밑에서 발견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고개를 좀 쩌고 내놨더만은 그냥 넘어져도 다친 건 아니다.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가는 것만 봤지. 아들의 옷에서 어머니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아들의 진술과 행적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밀어뜨렸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진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서 일단 용의자를 두고 그래서 체포하게 된 거예요. 아들은 해외 선물 투자에 실패해 4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성의 부모에게 최근 수상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이 남성이 아버지를 태우고 화물차를 몰고 가다 전신줄을 들이받았는데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5일에는 어머니 집에 갑자기 불이 났고 이후 어머니는 사고가 발생한 상가로 이사해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아들의 채무와 부모의 보험 관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종이봉투에 거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만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범죄자를 상대로 자신을 경찰이라 속이며 큰 돈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던 건데요. 이 남성은 과거 현금 수거책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은행 자동화기기. 40대 여성이 들어와 종이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어디론가 돈을 보내더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5분 동안 서너 차례 송금을 반복합니다. 잠시 뒤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다가가 얘기를 건네다가 갑자기 종이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듯 가져갑니다. 여성은 조직에 돈을 송금하던 전화 사기단의 현금 수거책. 이 남성은 자신이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라고 속인 뒤 여성이 미처 송금하지 못한 1,500만 원을 갖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종이 가방에 현금을 들고 와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남성은 같은 날 부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남성의 범행도 꼬리가 밟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전화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수거책만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시피 지금 행정 수거책은 돈을 송금을 하던 중에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빼앗겼다 하는 그런 진술이 있어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공범과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장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열산성 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한국여자축구리그 WK리그 창녕 WFC 홈경기가 오늘 오후 6시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함양지역자활센터 행복나눔 1일 장터가 오늘 오전 10시 NH농협은행 함양군 지부 앞에서 진행됩니다. 2022 해수욕장협의회가 오늘 오후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2022 사천 에어쇼 실무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청 소회의실에 마련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끊임없이 정교조를 비난하는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교조는 김 후보가 TV토론회에 출연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교조의 교육 이념, 이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합법적인 교사 노동조합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민개방형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 사업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가좌 캠퍼스 대운동장에 경계시설물을 철거해 개방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오는 7월 착공해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제한 형식 증명을 받아 민수시장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제한 형식 증명은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가 민간 응급환자 구조와 산불 진화 등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며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것으로 제한 형식 증명을 받은 수리온은 경남 소방 헬기와 중앙 119에 첫 납품될 예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자료를 폐기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당뇨병 학생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에 걸린 120여 명에게 해마다 20만 원씩 지원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이란 췌장에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고 분비가 되지 않아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상남도가 민간 정원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내 민간 정원은 22곳으로 코로나19로 힐링과 치유 공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해 연간 34만 명이 방문했으며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정원 관광 상품 개발과 품질 향상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창립 52주년을 기념해 나눔 걷기 기부 챌린지를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경남은행 임직원과 가족들은 목표로 한 5,200만 걸음을 채워 기부금 1,000만 원을 경남과 울산 지역 가출 청소년 임시 보호 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광역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며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의 41%인 13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기동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139억 원을 징수하는 한편 영세 납세자에 대해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151건과 차량 1,200여 건을 압류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제22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을 열었습니다. 열린 이번 포럼엔 지자체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ESG 경영 트렌드 확산과 실태, 기업체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